첫 번째, 가본 곳만 리뷰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직한 리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업체 협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얼리 뷰. 여행을 사랑하시는 수려한 외모를 가지신 3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한 남자 끼티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광고가 아닌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간 곳은 더짝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출발하는데 벚꽃이 진짜 너무 이쁘게 폈어요. 꽃 구경하려고 오셨는지 차가 좀 많았습니다. 오랜 운전 후에 드디어 도착한 단양. 네이버 실제 예약자 리뷰 2200개 이상을 자랑하는 단양의 더짝 게스트하우스 도착. 입실하기 전에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서명까지 합니다. 사장님의 안내를 받아서 게스트하우스 내부로 들어갑니다. 외관 깔끔해요. 1인당 수건 2장 그리고 카드키 1개씩. 도어락 사용 방법은 잘 들으셔야 돼요. 좀 헷갈려요. 그냥 대시면 안 되고 아래를 터치하신 후에 대셔야지 문이 열립니다. 사장님이 잘 설명해주세요. 네, 2인실 내부입니다. 방에는 이렇게 화장대가 있고요. 화장대를 열어보면 이 드라이기랑 고데기도 있어요. 화장솜도 있고 면봉도 있습니다. 미니 휴지통, 콘센트도 각 자리마다 있어서 불편한 게 없습니다. 많이 더짝 게스트하우스 화장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할 건 다 있고, 바디워치와 샴푸, 린스 다 있네요. 뜨거운 물이 빨리 나와요. 자,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넘겨도 수압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수압 굉장히 좋아요. 배속으로 물도 아주 잘 빠집니다. 더짝 게스트하우스는 1층이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남는 시간을 보내기 참 좋아요. 커피는 저렴한 커피는 아니고요.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킥보드를 빌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같이. 스테리고, 이게 뒷브레이크고, 여기 앞브레이크예요. 그리고 차가 다 쓰고 내려오시. 합격. 합격입니다. 아, 이거 되게 무서운데요, 이거? 킥보드 빌리는데 보통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15,000원인데요. 게스트하우스 숙박 하시면 5,000원 할인해서 10,000원에 가능합니다. 아,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죠? 시간은 1시간이요. 1시간이요? 네. 킥보드를 빌려서 사장님이 안내해 주신 길을 가봅니다. 와, 경치가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죠? 이 세상 경치가 아니에요, 정말. 지렸다, 진짜. 아, 완전 좋아. 이게 무슨 댐인지 알아요? 아니, 대답을 해줘. 그는 그렇게 대답을 못 들었다고 한다. 화면에 다 나와? 양쪽에? 되게 리얼하게 리뷰하는 거 아시잖아요. 얘가 매거리가 없어. 자, 오늘 방문한 더짝 게스트하우스. 1층에서 이런 커피도 팔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요. 사장님 모셔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짝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3년? 방의 가격이 좀 있어요. 제가 네네. 느끼기에는 가격이 다른 것보다 비싸다고 좀 느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저는 방을 파는 게 아니라 맥주 파티의 컨텐츠를 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좀 오고 싶은 그리고 좀 퀄리티 있는 집이라고 인식이 되기 위해서 방 가격을 올린 거죠. 비싼 값어치를 한다. 과연 진짜 비싼 값어치를 하는지는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짝 게스트하우스 호스트로서 게스트분들에게 바라는 매너가 있다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여성분들만 무조건 뭐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아니라 그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제 뭉쳐서 같이 여행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 파티의 컨셉은 어떻게 되죠? 파티의 컨셉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지금 결혼한 커플이 한 8커플 정도 되고요. 아니, 더짝 게스트하우스에서 결혼을 했다고요? 이렇게? 네. 와, 대박. 저도 가능성 있는 건가요? 아니. 네,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방을 뭐 따로 막으실 건가요? 어느 정도 맞추고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방문의 의지가 불타오르지 않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짝 게스트하우스
파티. 파티 분위기.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착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민트럭.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촬영하러 왔습니다. 장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사의 빛나는 기적의 역사를 이뤄내는 그날을 위하여! 위하여! 가장 큰 형님의 건배 선창 후에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지긋대는 술은 생맥주 무제한? 되게 맛있어요. 근데 감자튀김이 안주로 나오는데 뻥튀기랑 안주가 조금 아쉬웠어요. 감자튀김은 그 자리에서 튀겨주시는데 맛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거를 바로 개선했다고 해요. 중간중간 소주를 주는 이벤트를 하셔서 술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남자 5, 여자 5의 갓 성비. 사장님이 장담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파티 진행 시간이 2시간입니다. 술을 먹기 시작하는 시간부터요. 여기서 2차 파티를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아닌 분들은 올라가시는데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장소를 이동합니다. 2차 장소로. 여기서 또 사장님의 배려가 있는 게 여성분들 밤길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한 분 한 분 전부 다 픽업해서 2차 장소로 모셔가더라고요. 2차 장소는 걸어서 5분에서 8분 정도 위치에 있는 옛날 술집의 느낌이 물씬 나는 한잔 1983. 모든 걸 직접 운영을 하셔서 연계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확실히 옛날 술집 같죠? 레트로 느낌이 물씬 나는 2차 장소에서 만난 인연들과 한 잔 더 하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에 듭니다. 내일 조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 들어가서 자요. 조식 시간은 8시부터 9시까지고 그 이외에 9시 이상에 드시는 거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조식으로 나오는 건 컵라면 그리고 토스트.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 옷에 있는 불독이랑 제가 그렇게 많이 닮았나요? 어제 술 먹고 이거 먹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렇게 컵라면을 마십니다. 다 먹어. 게스트하우스 제 이용 잘했고요. 카드키는 체크아웃 시 반드시 출입카드를 이곳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단점 그리고 장점. 단점. 첫 번째, 파티 안주가 좀 부실한 편입니다. 감자튀김이 맛이 없어요. 두 번째, 2인실 화장실에 문 잠그는 시건 장치가 없어서 볼일 보고 있다가 문을 열렸어요. 수치스러워. 장점. 첫 번째, 체계적인 운영 방식. 두 번째, 게스트들을 위한 사소한 배려. 있을 게 다 있습니다. 있어서 불편한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숙박자들에게는 커피 500원 정도 할인됩니다. 네 번째, 연계되는 할인 시스템. 만 원에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파티에 정말 미친 텐션. 다섯 번째, 가성비. 남자 5, 여자 5. 성비가 정말 뛰어납니다. 일곱 번째, 2차 장소 연계. 마지막 여덟 번째, 호스트의 노력. 정말 빠른 피드백을 해주시고요. 사장님이 가장 늦게 들어가서 가장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십니다. 실제로 안주도 바로 다음날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네이버 예약차 리뷰가 왜 2,000건이 넘게 있는지 알 것 같은 도착 게스트하우스. 단양 가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한번 가보세요. 재밌습니다. 끼TV의 게스트하우스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버튼 설정해 놓으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이번 영상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혹시 가보고 싶은 곳 댓글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